안녕하세요, 앙클준입니다. 앙클준 스테크앤가트 TV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함께 밀어볼록 만들기 81번째 시간으로 색깔알 미니블록 시리즈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핑크색의 색깔알인데요. 여기 색깔 안에는 또 어떤 미니 블럭이 담겨져 있을까요? 열어서 그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다양한 색깔들이 또 보이네요. 네, 바퀴가 있는 거 보니까 차량 종류인 것 같고, 휠도 있네요. 네. 스티어링 휠도 있고, 네, 바퀴 휠도 있고. 네. 이렇게 간단한, 부품으로 또 어떤 또 모양이 만들어질까요? 네. 궁금하네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뭐죠? 뭔가 휠 같고요. 뭔가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이게 원자로 맞나요? 공장 같기도 하고, 뭔가 로봇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불 빨간불이 켜져 있어요. 여기 공장 같은 데서 이렇게 이쪽에 뭔가 핸들 가지고 움직여야 될 그런 무슨 차량이 있을까요? 로봇 같기도 하고요. 예. 저는 예.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뭔가 이런 위험한 공장, 아니면 위험한 그 현장, 예. 예를 들어서 뭔가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원자로, 예, 가까이에 뭐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뭔가 그 상황을 판단하고 데이터를 전송해 줄 수 있는 로봇 종류가 아닐까. 예. 이 로봇이 움직이는데 그 지역 위험한 지역의 상황을 관제센터로 보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로봇은 그 위험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 활동을 하는 거죠. 예. 일단 로봇 종류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예. 로봇인데 데이터를 전송해요. 위험한 곳에서. 위험 지역. 순찰. 로봇. 이렇게 이름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지역 순찰 로봇. 해저드. 위험. 위험을 한번 또 사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위 위 험 험 뒤쪽에 있겠죠. 위험 danger. 프릴 jeopardy risk hazard. 데인저 해저드 다 쓸 수 있겠네요. 해저드 데인저 데인저 에리어 페트롤 로봇. 오늘은 엉클 준과 함께 미니 블록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위험 지역 순찰 로봇, Danger Area 패트롤 로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험 지역 순찰 로봇입니다. 위험 지역 순찰 로봇, Danger Area 패트롤 로봇. 패트롤 한다는 거죠. 이렇게 위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정보도 보내주고 관제센터에 정보도 보내주고 그리고 사람 대신 위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을 인명이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을 해결해주는 그런 고마운 로봇이 미니 블록으로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조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샷시 부품인데요. 샷시 부품이 조금 작은 샷시 부품이네요. 도트 6개짜리, 보통 8개짜리를 많이 사는데요. 오늘은 도트 6개짜리의 휠이 휠축이 2개가 연속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겠습니다. 1번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1번 조립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2번 조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조립은 앞뒤 범퍼 부분을 설치해주는 단계입니다. 로봇이 앞뒤에 장애물에 부딪힐 수가 있겠죠. 물리적으로. 그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막대기 형태로 범퍼를 범퍼를 표현했습니다. 아주 심플하지만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네요. 이렇게 하면 앞뒤 범퍼가 달렸다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2번 조립이 끝납니다. 3번 조립으로 일사천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로봇 샷시 위에다가 뭔가 동그란 축을 올리네요. 뭔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쁘기도 하고 뭔가 기능적인 게 있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개가 결합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조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빨리 넘어가네요. 준아저씨와 함께 밀블록 만들기. 오늘은 그 81번째 시간으로 위험지역 순찰 로봇을 미니블록으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Danger Area Patrol Robot. 사람이 갈 수 없는 또는 사람이 가기를 꺼려하는 위험한 그런 지역, Danger한 에리어를 이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준다면 되게 사람한테는 유익하겠죠.
예, 그런 어떻게 보면 로봇의 그런 예, 장점인 장점을 아주 잘 활용하는 예, 그런 도구로서 예, 인간을 돕는 도구로서 잘 사용이 되어지는 예,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술 발전이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로봇 예, 예, 많이 점점 더 활용이 되어질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예. 앵클 제언 스택앤아트 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번 조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조립은 예, 앞쪽 로봇 앞쪽 예, 뭐 센서 같은 게 달리나요? 예, 거리 센서 같은 게 달릴 수 있겠죠. 예. 소나 센서, 레이저 센서 여러 가지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 저희 앞쪽에 달릴 수 있겠죠.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가 거리 센서가 예, 빨간색 부품으로 예, 등불 부품 앞쪽에 달리겠습니다.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쪽에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다가 예, 노란 기둥 앞쪽에다가 달아주면 예, 주면 되겠습니다. 꼭 얼굴 같기도 하고요. 로봇에 예, 꼭 필요한 예, 센서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4번 조립이 끝나게 됩니다. 예. 5번 조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수동으로 이 로봇을 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스티어링 휠이 또 달리겠는데요. 예. 자동으로 자기가 패트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조작자가 이 고가의 장비를 어떤 지역으로 가져가서 움직여야 할 때도 있겠죠. 예. 그런 경우에 핸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 또 이게 두 개가 분리된 부품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네요. 아주 기본 좋은 결합입니다. 안정적인 결합을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부품이 적재적소에 안정적으로 예, 예, 사용되고 있을 때 앵클존은 기분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예, 이렇게 보면 이 만든 사람의 의도에 딱 맞게 이 부품이 예, 사용되어지는 거죠. 아주 기분 좋은 상황입니다. 파란색 예, 뚜껑 같은 게 있는데요. 동그란 뭔가 볼 같은 뚜껑인데요. 반구고요. 예, 그 위에다가 걸쳐 결합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주 미끈한 예, 예, 뭔가 형태를 가지며 아주 모양도 이쁩니다. 아, 이 모양이 이쁘네요. 귀엽고 여기에다가 이제 휠을 예, 휠 부품을 이렇게 예, 스티어링 휠 같은 부품을 위에다가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아주 아이고 예, 앙증맞고 귀여운 그런 모양이 나오네요. 이렇게 하면 예, 5번 조립이 끝났습니다. 6번 조립으로 예, 6번 조립은 마무리 조립인데요. 이 로봇에 또 분리된 부품들을 또 결합시켜주는 아주 기분 좋은 뚜껑 부품이 있네요. 예. 뚜껑 부품을 끼워주고 진짜 로봇 얼굴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뚜껑까지 쓰여지니까 모양이 미학적으로 아름답네요. 예. 예. 종이가 구겨졌네. 뚜껑이 달려있고 예. 이제 휠을 달면 예.
이 로봇의 움직임이 가능하겠죠. 바퀴는 어떻게 보면 인간 기계 역학상 아주 중요한 아주 큰 획을 끊는 중요한 발견이죠. 발견과 발명. 있는 걸 발견하는 거고, 발명은 그 있는 걸 힌트를 얻거나 아니면 새로운 걸 새로운 구조의 그런 형태를 창안하는 상당히 아주 중요한 인류의 역사상 기술 발전에 중요한 두 축이죠. 발견과 발명. 아주 기분 좋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빨간색 부품이 하나가 남네요. 이렇게 가다가 빨간색 부품이 이런 센터에 감지가 되었습니다. 관제 센터에 그 신호를 보내는 거죠. 위험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주 로봇이 알아서 페트롤을 잘하게 될 것입니다. 가까이서 좀 살펴볼까요? 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얼굴 같죠? 사실은 센서들이 앞쪽에 거리 센서들이 달릴 겁니다.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밑에는 일반 뭐 차량과 크게 차이는 없죠. 이렇게 해서 오늘 준하이시간 끼미리블록 만들기 그 81번째 시간으로 위험지역 순찰 로봇을 엉클준과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즐거우셨나요? 흥미가 있으셨나요? 의미가 있으셨나요? 만약에 동의하신다면 엉클준 스테켄아트 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엉클준이었습니다.